어서와 모두에게 끝끝에 끝내지 못한 얘기를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베론카 전부 다 줄게 명화 같은 우주 환영해 모두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섬에 전부 들려줄게 순수한 마음만 담아서 베론카 네, 오늘은 특별히 앵콜이 없는 공연입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고 진짜 이제 그냥 빨리빨리 이랬는데 다 가면 어떡해? 좋았다. 간다 그러면 잠깐 역시 모르니까 네, 요것만 드디어 장정 3시간 반 만에 합주가 끝났습니다. 오늘 합주는 끝!
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그치. 저도 여기서 아예 안 되는 밖에서 들리는 하드도 좀 많이 작은 느낌. 바람 소리 뒤에 숨어 화제가 아닌가 안정을 취해야 돼요. 기운이 없을 때는 공연 전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지금도 춤도 안 예쁘네. 아. 리브들한테 푸름을 보낼 겁니다. 차라리 준비 와. 답장다 죽겠어. 빨리 와. 어떡해. 인트로 곡이 네 곡을 붙여서 가가지고 베로니카랑 비몰소랑 꿈결이랑 트라우마를 붙여서 가는데 이렇게 약간 논스톱으로 쭉 이어가는 거는 이번 공연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여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용훈이 형이 또 그래비리 통기타를 치는데 그것도 기대가 돼요. 아까 너에게로 더 쉬리라 용훈 씨는 맞다 지금. 어? 텐션 좀만 줄여줘. 이렇게? 야 근데 이게 와 멋있다. 형 아까까지 추노라면서요. 아 그러니까 아까 메이크업하기 전이었잖아. 뭐야 나 지금 약간 실시간으로 손 닦는다. 지금 아직 없거든? 형 그럴수록 캄하게 알겠죠? 하던 대로. 파이팅! 드디어 가보자고. 그러면
아, 예쁘더라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. 아, 이거 말고 이분들 있어. 아니 군대에서 플러팅 교육을 받아봐요. 플러팅이 아주 늘었어요. 이어서 이제 또 곡들 보여드릴게요. 신나게 한번 네. 공연을 즐겨보겠습니다. 넘넘이었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 전곡이 그래비티잖아요. 네. 그래비티 아까 제가 여기 그 스텝 본다 하고는 지금 맞춰놨어요.
아, 오늘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 저희 두 번째,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데 아쉽게도 어제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저희 신곡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곡들 할 땐 좀 많이 긴장이 됐어요. 근데 어쨌든 어제 잘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어제보다 더 놀 생각으로 한번 더 활기차게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여름밤 유성우 연주하기 전이 제일 설레요. 아, 이거는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그냥 라이브로 듣는 거, 그리고 우리가 연주하는 거, 그게 좀 제일 재밌어요. 그것도 그렇고 슈리랍도 어제 직접 해봤는데 아, 이게 도파민이 막 터지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래서 그 두 곡 너무 재밌었고 이분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저희도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. 오늘은 저희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벗을 벗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형들이 벗으면은 너도 벗어야 돼. 아니, 나는 이제 안 벗어. 리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형들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. 세상을 뒤바꿀 준비 됐냐고. 인형 끼고 세상 바꾸자. 세상을 뒤집을 준비 됐어? 네. 대답 좀 해줘요. 렌즈를 아 뭐가 바뀌었대요? 렌즈를 꼈습니다. 렌즈 끼는 게 제일 무서운데 껴봤고요.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. 결제도의 허춤에. 아 꽤 기네. 아 내가 봤을 땐 히피. 그래 힙합 때 드랍할 때 딱 벗고 샹빵 빠라라 그래 하는 게 히피 때 벗기가 그냥 두 배야 그냥 피크가 두 배야 그냥 세 곡 연속으로 그래 점점 내가 의도하는 다른 그냥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파이팅! 뭐야?
깜짝 놀랐어. 안 큰 걸. 에 뭐 어떻게 된 거야? 뒷머리 붙여가지고. 뒷머리 붙이지 하겠지. 아 오랜만에 콘서트 하잖아요. 재밌어요. 자 다음 곡을 대충 아는 것 같다, 분들. 네. 그러면 안 돼요. 그럼요. 네. 처음. 진짜 처음. 어. 완전 하즈메 마시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어? 처음 뵙겠습니다 느낌으로다가.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또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디로 갈 것인가? 야! 야,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. 야, 고생했다. 아유, 끝났어. 예.